정영화 교수, 참,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로 먼 도사들이 하도 사주사주 하기에 제가 진짜 윤석열 씨 사주를 봐보았네요. 하하. 나름 명리학 공부를 취미 삼아 해본 도사 아니어도 공부하면 누구나 알수 있어요. 진짜 대통령 사주는 아니고 타인을 삭탈관직시키는 사주더만요. 윤석열은 관을 파괴한다는 상관이 무려 두 개나 있어요. 그러니까 검사가 천직이겠지요. 진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런데 청와대만 안 들어가면 다 괜찮을까요? 정영화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명과 바꿔치기 한 거라고 어디서 봤는데. 복스테이. 원래는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인데 자신의 명주를 걸고 대통령이 된 거기서 결국 죽게 될 운명인데. 그걸 피하고자 정화대로 안 가는 거라면서요. 제발 그리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.